요즘 인터넷 신조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쪽이라는 열폭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폭, 열배 되는 큰 뭐 폭이 아니라 열폭은 뭐냐면 열등감의 폭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등감의 폭발이 열폭이라는 이와 같은 신조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등감은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고서 자기를 남보다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낮추어져서 평가하는 이와 같은 감정이 이것이 열등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은 뭘 하지를 못한대요. 뭘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이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에서 또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하자 그런데도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런 열등감에 젖어 있는데 여기서 빨리 일어나서 열등감의 헤어남으로 말미암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나안 교회가 예전보다도 더욱더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가 꼭 문제를 일으킨대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열등감 가진 사람은 막 폭발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이 사람을 되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큰 사건을 만들고 나라를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같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열등감이 폭발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월감에 폭발하는 신, 자존감에 폭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신앙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이 불안하답니다. 열등감이 사람은 불안해요. 그러나 열등감에서 벗어나면은 이 불안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열등감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행동에 같은 부자유함이 느낀대요. 행동에. 그래서 그냥 열등감 가지면 뭘 못해요. 자신에게. 그러나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행동의 부자유함에서 자유를 느끼게 돼요. 평화를 맛보게 돼요. 내일 양평에 있는 숲으로 이제 모처럼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서 야외에 나가는데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여러분의 행동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열등감 가진 사람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좋은 것이 뭔지 몰라요. 진짜 좋은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나쁜 것이 좋은 줄 알고 좋은 것은 모르고 그래요.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난교회가 오늘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이야 이게 진짜 좋구나. 이게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게 진짜 좋은 것이구나 하고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에서 막 힘이 넘쳐난대요. 힘이 넘쳐나요. 가나안교회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와서 말씀 전할 때보다 지금 찬양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막 그냥 약해져 버렸어요. 벗어나서 이제 막 힘이 넘쳐나서 예전보다도 찬양의 소리가 더 하늘을 찌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응? 기도도 막 더욱더 힘차게 하고 막 더 예배도 막 열정이 가득 차 가지고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에 매여 있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우월감을 찾게 된다면은 우리는 막 힘이 넘쳐나요. 아멘. 예배도 교제도 또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도 벗어나게 여러분. 코로나 끝나갔어요. 이제 열등감에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힘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열등감에 같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무엇이냐면 열등감에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열등감에서 불행하게 되는데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서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했더니 유다 지파의 왔던 갈렙과 또 에브라임 지파의 왔던 여호수아가 돌아와가지고서는 오늘 여기에 30절 말씀 보니까는 이 갈렙이 돌아와가지고서 뭐라 하냐면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유아튼 보고를 하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은 여기에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열등감이 차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 하나님이 보여준 땅도 그걸 맛보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장대하고 저들은 크고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나서 저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33절에 보니까는 저들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응? 이 자기들 자신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게 돼요. 내가 볼 때는 얘 메뚜기 같으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처럼 본다라고 열등감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맡은 계획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의가치하 여기고 힘없이 만드는 이런 무리를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벗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나안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같은 기본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열등감에 빠지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는지, 예수 믿어도 병이 고쳐지는지, 예수 믿어도 뭔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렇게 열등감에 빠졌지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는 뭐라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아, 예수 믿어도 별것 없구나.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너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열등감을 벗어나서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는 예수 믿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열등감에 빠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흔들리고 있어요. 응? 그냥 2년 동안 질병으로 잠깐 스쳐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 정말로 좌절하고 나태하고 주저앉고 이런 상태를 보면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은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냐고 이 말씀이 선물로 여기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에서 해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뭐 목사님들마다 와서 설교하는데 뭐 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말씀은요, 신앙의 우월감을 찾게 된다면 이 말씀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진리됨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교회를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열등감에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내 영광 찾기도 힘든데, 세상에서 영광 찾기도 힘든데, 그래 빠져가지고 신앙에 흔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한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고, 열등감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응?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열등감 빠지면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로 여기서 헤어나므로 오냐면 신앙의 제일 우월감을 가지는 가나안교회,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서 질병이 오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전쟁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전진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러면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로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늘 체험하는 것. 시편 34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맛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함으로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의 우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헬라 말을 보게 되면 유라는 말과 앙겔리우스라는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어요. 유라는 것이 뭡니까? 유라는 것은 기쁘다, 좋다, 큰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좋은이라는 소식 것이죠. 그러나 앙겔리스는 뭡니까? 이것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가장 좋고 크고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소식이 복음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쟁에서 패하느냐,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전쟁에서 아무리 해도요, 패하면은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면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전쟁에 나갔던 종사들이 돌아오는데
이기고 돌아왔다. 이기고 돌아왔다. 전쟁터에 내보냈던 부녀자들, 노인네들, 어린아이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이게 이겼나 지겠냐 궁금한데 우리가 이겼다라고 올 때에 막 저들은 동네가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기뻐 날뛰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매여있고 억눌려있고 붙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돼서 거기서 자유를 누렸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해방받았다, 자유를 누렸다, 이겼다라는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처음에 들려줄 때에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래요. 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패배와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해방된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나안께 오심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봤어요? 선한 일을 했습니까? 구제해봤습니까?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리 했어도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곁에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함께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체험했습니까? 오늘 시간 이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복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벗어나서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복음 체험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저 다메섹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 가나안교회 예수를 믿는 사군자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가 사람들을 잡으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불러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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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체험을 하게 되지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예수를 맛보게 되지요. 물론 이제 눈이 멀어서 이제 오랫동안 앞을 못 보고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다가 훈련받고 와가지고 이제 복음에 눈이 띄어져가지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있어서 예수 만난 체험, 복음의 체험은 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 복음을 바울처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체험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없대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학문의 서울대보다도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내 가문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같은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다 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막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복음 체험함으로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면서 복음 체험하는 것은 이 복음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내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내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나안교회 살아온 성도들이여, 예수가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목사님 저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신문 펴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그걸 달라고 막 애를 써요. 어떤 때는 또 스마트폰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마치면서 막을 찾아. 예? 바울은요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님 십자가 사건만이 그것만 알고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복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이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갔다 와도 아무것이 두려워할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만들고 또한 저들로 하여금 메뚜기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보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메뚜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는 제가 3주 전에 이제 지금 이렇게 건강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하마터면 여러분 얼굴 못 보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텐데 3주 전에 노회에서는 이제 여수로 이제 수련회 간다고 해서 이제 들떠가지고 있는데 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응? 갑자기 그냥 가슴이 빡 조여오고 저 같은 분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세요. 응? 기도도 했지만 빡 조여오고 등짝은 막 담이 오듯이 막 아프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운동한다고 저 아래 내려갔다가 저희 교회가 막 이 산 언급배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가면서 아이고 영락교회는 3년 고개래요. 3년 고개. 고개가냐 하나 둘 세 번째 난명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위해서 저 아래 내려갔다 오면은요 식은 땀이 쑥 나면서 운동이 됩니다. 갔다 오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쭈그려 앉아가지고서 기도하면서 하, 참고 있었던 한 5분 지나니까 풀어져요. 또 이제 걸어서 또 올라오는데 또 그러네요. 야, 이 자매가 심각하다,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별스럽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주일날 새벽에 또 인도하고서 이제 낮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현상이 오더니 아, 그냥 드러나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5분 가다가 10분 가다가 20분이 가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날 설교를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죽는다고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인간적인 본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설교 잘 마치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권고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했더니
심장 이상하다고. 나는 심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강한 줄 알았어요. 이상하다. 빨리 큰 병원 가래요. 큰 병원 갔더니 이제 뭐 CT 촬영을 하고 또 초음파 검사를 두 가지를 하더만요. 그러더니 이 의사가 이거 하더니 고개를 깨뚱거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약조 줄 테니까는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던데 약조다가 먹어보니까 이게 다른 약에는 위장약을 줘줘요. 심장 아프다 위장약을 줘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의사 말을 들어야지. 꾸준히 한 보름을 먹었어요. 아무 차도가 없어요. 이거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또 나중에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찾아갔더니 심장병이래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인천에 가면은 국제 성모병원이라고 있어요. 저 서구 청년 옆에 성모병원 있는데 그게 일단 심장내과 교수님을 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때문에 빨리 모시고 오래요. 아버지 빨리 모시오라고. 가서 화요일 날 오후에 진료 받으러 갔어요. 진료 받으러 갔더니 진료를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입원을 시켜요. 그 다음 날 8시 반에 이 수술을 하자고서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큰 병원 가려고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알아보니까 한 달 뒤에 오래요. 한 달 뒤에 의사 만날 수가 있고 한 달 뒤에 뭐가 조치가 치워진대. 그러니까 한 달 기다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인천까지 보내가지고서 그냥 그날 진료받고 그날 저녁에 입원하고 그 다음날 수술하고서 딱 나왔는데 이 심장에 왔던 관상동맥이라고 있어요. 세 가닥의 동맥이 있는데 하나가 한 3mm 정도가 막혔대요. 그래서 이걸 뚫어야 된대. 그래서 뭐 의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냥 있었죠 이제.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나서 나를 입원실로 옮겨야 되는데 중환자실로 나를 옮겨요. 왜 이상하다. 왜 그러지. 중환자실 왜 그런가. 그만큼 수술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환자실에 놓고 막 이걸 막 달아놓고 이제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의사들도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의사가 내려오더니 목사님 수술 100% 잘 됐습니다. 목사님 사람.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저녁에 이제 우리 또 아들을 만나가지고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큰일 날 뻔했다고. 아버지 한나라 갈 뻔했다고 아들한테 그러더래. 심장이 막히니 99%가 막혀가지고 이게 안 통하면요 이제 잘 안 통하면 이제 쓰러지면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잠자다가 이제 그냥 이거 의식 모르면 이제 간다는 거지 이제. 일주일 지나서 또 갔더니 이분이요 이제 막 여기서 CT 촬영한 거 가져갔을 때는 3mm 정도 이렇게 되더니 이분이 수술하면서 찍은 같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한 1.3cm 정도가 이렇게 막혔어요. 이게 막혀서 이제 막 심장 부분으로 가가지고 심장을 굳어지게 만들면 나는 죽는다는 것이지요. 이분이 또 얘기하길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에 주일날 대배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날 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의 병명이 목사님하고 아주 똑같은 케이스라고 그냥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하늘이 논해지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가지고 그냥 다시 쓰시는가 보다. 가슴은 지금 여기 못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게 하고 지금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가 몰라요. 며칠 전에 엊그제 토요일 날 제 이제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됐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면서 선물을 사가지고 다른 교인들은 아무도 안 하는 이 권사님만 목사님 제가 생일상 차리게 하고서 어느 고급 식당에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져요.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 내가 오늘 이 생일상 받는데 너무나 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돌상을 받듯이 내가 생일상을 지금 내가 받으면서 너무나 감격스럽시요. 내가 너무나 눈물 납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이 생일상 받으니 돌철상 아니에요 이게? 돌철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야, 내가 구원을 외치고 내가 하늘 맛본 것을 막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맛보므로 말미암아, 야, 내가 얼마나 내가 우울감에서 이제 저 열등감에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의 우울감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리라라는 다짐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수술하는데 의사가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아픕니다, 아픕니다. 여기다 이제 마취를 하더만 여기다 마취제를 요만큼 마취해가지고 여기다 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을 막힌 걸 뚫어요. 아픕니다. 또 아픕니다. 이제 그 순간 이분이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놓는데 저는 생전 처음 수술실이라는 걸 돌아가지고 특특하게 들어놓았어요.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많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었는데 그것 떠나 내가 이제 내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는 탁 써가지고서 있는데 이분들은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하는데 누구 생각나면 우리 교인들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생각해요. 아, 지금 우리 김장님도 기도하시구나. 우리 김권사님도 기도하시는구나. 민권사님도 기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딱 기도하고도 있는데 내 눈앞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이만 되는 데서 그냥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아픕니다 할 때마다 주님의 같은 손에 못 자국 난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아픕니다 하는데 여기 들어와 여기 뚫는데도 여기도 아프질 않아요. 아픕니다 하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못 느끼겠어요. 1시간 10분 정도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안 아팠어요? 예, 좀 아프긴 아팠는데 참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한다네요. 목사님 혈관 신경이 둔화돼. 예? 막 둔하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마시오. 나도 아픈데 아들 체명상 내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아픈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아픔을 모르겠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부녀자들도 있고 거기는 종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착취하고 부자들이 어려움을 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바울은 말하길 그렇게 해요. 너희는 찬송하라.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찬송하라 그러느냐? 고난당하는데 아픔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왜 찬송하라 그러느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십자가는 그냥 요 노트밖에 안 되는 데서 막 주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니까요. 고통도 아픔도 여러 가지 막 두려움도 없이 그냥 가까이 오시니까 그냥 감사의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너희는 찬송하라 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의 같은 모습 그 환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들을 위로할 수가 있더라고요. 절대 내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 심정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을 허락하실 터이니 너희는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체험하고 이 복음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열 명의 정탐꾼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서 엉뚱한 소리, 엉뚱한 사건,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복음을 맛본 자만은 정말 여기서 우리가 열등감에 벗어나서 야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리라라는 각오와 다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나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걸 그냥 지나쳐지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헌신하는 면에 대해서 최고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헌신적인 사람은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한국교회 성도를 보면 어둡답니다. 왠지 모르게 어둡고 침침하고 힘이 없어요. 막 열심히 하는데 막 죽으라는데 왜 그러느냐?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월감을 가지고 아 정체성에서 이제 내 자신 자존감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왔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체성을 회복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정체성인데 지금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도들이 지금 왜 예수 믿는지를 몰라. 다 코로나로 많이 막 무섭고 두렵고. 아, 2년 전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면 지금도 안 나와. 지금도 맨 나는 전화해서 신방하고 집사님 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더 있다 갈게요. 좀 더 평생 못 나올 것 같아. 네? 정체성이 잃어버려. 정체성을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예배 보다 보니까 예배 관념도 없고요.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예물도 그냥 그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없어졌어. 그냥 멀뚱멀뚱. 왜 앉아있는가 모르겠어. 교회 왜 나오는지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시간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가지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죠. 여기에 10명의 같은 정탐꾼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 자기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곧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 바다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하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장수와 키가 좀 크고 장대하다 그래서 저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들 앞에서 열등감에 빠지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정체성이 한데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와튼 이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튼 권세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아빠 살으니까 같이 밥을 먹네요. 응? 아빠 살아나니까 나하고 같이 얘기도 하네요. 아빠 살아나니까 나는 예배를 같이 드리네요.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만약에 죽었으면요 아무도 없이 그냥 가는데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전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전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냥 거저 왔다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목표점이 따로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걸작 범위를 깨달아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장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물론 의사 교수가 치료했지만 하나님이 내장 만드신 하나님이 심장을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다 내 몸에 모든 걸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이거예요.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로이 만드시고 우리 육신적으로 새로이 만드시면서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래요. 기묘하심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열등감에 벗어나서 정말로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등감이 왜 빠지느냐. 능력을 상실하면 열등감 빠집니다. 어깨가 처지고 힘이 빠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능력밖에 없어요. 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열등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데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칼을 들고 막 창을 들고 군사들을 끌고 와서 막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막 핍박하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주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요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말 한마디 밖은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열등감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우월감을 가지고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특히나 마지막 때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복된 줄 믿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노회를 했는데 신정동에 가면 신정반석교회라고 있어요. 여성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오늘 노회를 하면 왜 했냐면은 재작년 제가 노회장 할 때 이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 건축을 하냐. 응?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가 잘 안 들어가는데 어느 때인데 그랬냐 했더니 믿음으로 한대요. 더군다나 그 교회 막강한 이와 같은 재력을 가지지 못한 뒷짐이 될 만한 이와 같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건축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딱 가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어느 땐데 교회 건축을 하고 어느 땐데 입당 예배드리고 어느 땐데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하나님 힘주셔서 했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도 하나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못한다 그럴 때 능력만 있으면 돼요. 안 된다 그럴 때 능력만 있으면 돼요.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벌써 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그냥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봤고 홍해 바다가 하루빈 높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능력을 의지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저들이 굶어 죽지 않냐고 헐벗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는 것은 한 능력 아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능력을 믿고 나가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 저 가나안 칠족 속도 다 능력으로 물리치고 나가서 이야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립이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립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이기리라 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기고 취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가 하는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는 능력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갈 시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떠한 정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자족함이 하나님 능력의 뒷받침이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나안 교회가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복음 들고 나가면 우리 셋째 동생이 필리핀 신랑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복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로 가게 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꼭 아무튼 좀 특이해. 그 필리핀까지 가가지고서 누구를 선교하냐면은 주일학생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걔들만 데리고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무슨 헌금이 나옵니까? 그냥 순전히 여기서 선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가운데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하나도 떨치지 않냐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막 나가는데 얼마나 참 내가 볼 때 그냥 마음이 짠한가 몰라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능력으로 하세요. 경제적인 거, 뭐 애들 와서 하는 거, 모든 운영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그들의 정체성 신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그 뒤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뒤에 보게 되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능력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능력이래요. 우리 가난교회가 지금까지 2년 코로나 동안에 열등과 어두움과 잘 이런 신분을 잃어버리고 있던 가운데서 여기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서 일어나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뒤에 보니까 이 빛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능력이요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난교회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능력만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난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열등감에 벗어나서 우리 다 같이 다 손잡고 우월 신앙의 우월감의 세계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정체성도 찾고 내 자존감도 찾고 내 신앙을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가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없고 능력없고 와서 우리 가난교회를 다시금 분위기를 확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